배우는 건요, 이게 작성이 언제 시점에 된 걸로 된 건지 확인하셨나요? 이 문건은 최근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지난 10일, 언론 내용, 본문을 내기 전에 보시는 건가요? 정확한 시점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요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전체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분량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용 보면 사실 확인 결과라고 아까 보여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민차 정가 명령이 없고 연가 명령만 있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가 사실상 이 휴가 자체가 1일째 정가 나와서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지금 대정부 질문이라는 그런 답변을 다 준비를 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방, 예. 지금 명단 기록 중에 서일병의 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 라는 것도 국방부 장관에게 7월 초에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아마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통화 관련된 사항들이 확인이 되겠지만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병도 국방장관이 모두 인지를 하고 국회에 와서는 규정상 문제없다. 문제없다. 라는 말만 대풀이 한 것이죠. 아마 정병도 국방장관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마 고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그 서고시의 경무청으로부터 받은 휴가 기록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5일부터 5월 23일까지 경과를 받다. 이제 이것이 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이런 기록이 없어요. 6월 5일에서 6월 23일까지 아예 어떠한 데이터가 아예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6월 24일에서 27일 이것만 지금 기재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과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방금 김대웅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과나 휴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가 명령서입니다. 그런데 휴가 명령서가 작성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확인해 보더라도 면담일지 그리고 진단서를 냈다 이 정도입니다. 휴가 명령서가 작성된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이 군부대에서도 이것을 입력을 하려면 뭔가 관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휴가 명령서 자체도 없고 또 여기에 필요한 어떠한 그런 부속서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군부대에서조차 이걸 경과로 나갔는지 휴가로 나갔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관련성도 없다 보니까 아예 이것을 입력을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왜냐 이게 입력을 하기 위해서 휴가 명령서가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예 휴가 명령서 자체가 6월 5일에서 6월 23일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에는 경과인지 개인휴가인지 어떠한 휴가 명령서 자체도 발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입력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떳떳하다고 하다면 국방부 또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휴가 명령서가 작성됐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게 행정착오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서일병
가주기를 위해서 국방부까지 나서서 이러한 병가, 이러한 그 휴가 임명조차 일부러 무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정도면 이제 저희가 오늘 그 발표한 자료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이 다 다릅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규율과 명령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도저히 군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각자가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그 내용을 알면서도 장관이란 분이 국회에 와서는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이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군에서 군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군검찰에 수사한 내용이 우리 검찰과도 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이 돼서 진상을 규명해야 될 사안입니다. 혹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국회에 나서 답변을 하고 이것을 대국민에게 설명을 하는데 관련 규정을 허위로 적시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군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결코 이 사안들은 이대로 왜 속였냐고 끝나서는 될 사안이 아닙니다. 진상이 파악되어야 되고 이와 같은 규정을 허위로 보고한 그 당사자조차도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는